그때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뜨겁습니다. 어제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오늘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났는데요. 자, 남은 한 주 비 소식 없이 맑고 더운 날씨 계속 이어집니다. 기온이 오르는 데다가 또 습도가 낮아서 대기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때 그 날씨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2001년도 그날의 신문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제목을 보니까 차차 흐려져 비 오는 곳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에 오늘은 비가 예고돼 있었어요. 이날의 비는요,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였습니다. 기온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쭉 이제 살펴보니까 서울이 29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강릉은 30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릉의 30도가 전날보다 낮은 기온인 건데요. 이 전날 상황은 도대체 어땠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제목이요. 빨리 온 여름 강릉이 35도. 아니, 35도라고 하니까 참 5월에 35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 이곳은요,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하거든요. 보니까 여기 웃통 아주 시원하게 벗은 우리 아저씨도 보이고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정말 다들 그 해변가에서 아주 북적북적 열심히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마치 피서철 풍경 같죠?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정말 멋있는 한 쌍이 키스를 나누고 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네 글자 임팩트 있습니다. 좋을 때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결혼을 하는 새 신랑 새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키스를 나누고 있는데요. 옆에 여성은 어머머 얘들 봐 하는 그런 표정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남성 네덜란드의 왕자 콘스탄틴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로렌티엔 왕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중년은요, 바로 네덜란드의 여왕인 베아트릭스입니다. 여기는 왕실 발코니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키스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하네요. 이들 부부는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네, 다음 기사도 볼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식품 구입, 이제는 이 슈퍼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3개월간 객단가를 분석한 결과 5만 1,483원의 기록, 백화점 식품 매장에 2만 2천원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2배 이상이나 매출의 차이를 보였군요. 저도 사실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음식을 인터넷으로 살 생각은 못했었고 주로 옷이나 뭐 이런 것들,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왠지 좀 신선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올 것만 같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제가 언젠가 봤던 그 신문 기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밤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새벽에 쇼핑을 한 사람일수록 반품이나 환불할 확률이 높다. 자, 밤 시간대에는 그만큼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사실은 충동 구매를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될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 좀 냉정함을 찾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그런 지혜가, 절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저는 윤유라였습니다.